간만에 아침 일찍부터 먼저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누나랑 장사를 하기 전에 한 우동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장사도 되게 잘 되고 줄 서서 음식을 먹고 이런 집인데, 뭐 여기도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그만두는 직원도 생기고 휴가 가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빵꾸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빵꾸가 날 때를 대비해서 직원을 또 채용하기는 솔직히 가게에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우동집 이제 점장한테 연락이 와요. 친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혹시 뭐 알바를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할 수 있느냐, 마침 지금 내가 또 창원에 와 있습니다. 본가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간 한 1-2주 정도 여기 있는데, 그때 마침 또 귀신같이 알고, 또 마침 딱히 할 것도 없고 나도 돈 벌면 좋고, 여기 일하러 가면 일단은 경력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가게에서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게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고, 따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면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배우면서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눈치를 막 엄청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차이구나. 일을 그만둔 지는 그래도 몇 년 지나서 뭐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도 몇 명 있고, 뭐 솔직히 뭐 일하러 가서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처음에 이 우동집에 일을 했던 게 또 17년도, 18년도 정도로 기억을 해요.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거의 뭐 서른이 넘었지. 우리 공장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당장 또 어디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좀 찾는 중이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 면접을 진짜 많이 보러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나를 안 쓰는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입견 없이 나를 채용했던 두 군데의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요 우동집이죠.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누나랑 음식점을 하는데도 이 우동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아주 멋지구만. 이야, 날씨도 되게 좋네 진짜. 출근길의 풍경이 작살이 납니다. 이런 날씨 좋은 날 이런 걸 보고 걸으면, 아, 오늘 일하기 싫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분들끼리 무전기도 잡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할 가게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영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먹으니까 맛있지 않나? 이렇게 대놓고 찍는다고요? 지금 바로 옆에서. 아 맞아, 뒤에 쓰러 갖고 왔어. 왠지 입도 모르는 거 가지고 사본에서 먹. 심심해 맞지? 뭘? 심심했지. 아, 밖에 좀 뭔데 시... 아, 집에 가려고. 네. 쉬고 또 일하러 하는 소감이 어떻노? 한숨 자고 일하는 소감이 어떻노? 일하기 싫습니다. 그대는? 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건 나밖에 없구나. 다들 불만이 많고 나만 즐겁게 일하고 있다. 되게 악력이 좋은 친구가 일을 하고 있어. 빗자루 그냥 나만 하지 않는 빗자루. 훌륭한 친구. 다들 열심히 청소를 하고만 아주 멋진 모습이구만. 이 땀 흘린 거 보면 내가 다 했다 씨. 오늘 같은 파트 아니지만 이 노장과 함께 일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아주 오랜만에 앉는다. 내일도 나올래요. 같이 늙어가는 소식 어떻노? 인터뷰 하지 마세요 형님.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는 소감이 어떻노? 뭘 쳐먹었지? 이거 돌차례 미쳐. 무슨 도망가. 저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나는 뭘 먹어야겠다. 네, 당연하죠. 오장과 함께 일한 소감이 어떤데? 즐거웠습니다, 언니. 표정은 근데 별로 즐겁지 않은 표정이잖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수고했다, 봐라. 나 신발도 터졌다, 나는. 맞아. 난 봐라. 원래 흰 신발이었는데, 나 원래. 내밀어라. 신발이 터졌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얗잖아. 조금만 되는 대로 하고, 고민지까지는 안 했는데. 어차피 터져야 돼. 아니 뭘로 얻으려고 자꾸. 방금 전까지 되게 좋았거든. 내일 막 회의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되게 좋았거든 막. 수고했다. 가볼게. 아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되게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 날씨가 지금 오늘 비도 오고 또 너무 습해서 그게 더 힘든 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